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이고요. 미사 IC 차량 2분 이내에서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에 잡혀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 대출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때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본부장은 항상 남들이 조금 지나칠 수 있는, 못 보고 갈 수 있는 투자처들 저희에게 발굴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좀 독특한 곳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을 찾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지역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주거시설입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로 공급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주거시설도 함께 공급이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곳이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지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강변 미사 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미사 IC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2분 거리, 차량으로 2분 거리이다 보니까 송파는 물론이고 강남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그러니까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서 지금 한참 주거시설에 대해서 또는 상업시설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이 아니라 입주를 하고 있는 그 신도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곳에 공급이 되는 토지의 용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주거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산업시설.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산업시설은 극히 일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주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권으로 보게 되면은 이기신도시,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그러한 신도시들이 아직까지도 토지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공급량을 이제 분명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의 증가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그러니까 15년도 16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부동산의 매매가라든지 임대가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그래프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은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남시 망월동입니다. 미사 강변도시고요. 호재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뭐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통의 발달, 즉 서울과 얼마나 접근성이 앞으로 좋아지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발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의 바로미터가 서울과의 접근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은 현재 전철 노선편이 이용하기 참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호선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9호선 또한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라든지 자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부분에 하는 불편한 가문이 있는데, 추후에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5호선과 9호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효과, 역세권의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을 할 당시에는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강동구 하남시 요 일대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한 지역에 한 도시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주거에 대한 공급량이 있겠죠. 그런데 주거에 대한 공급량도 있지만은 업무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거에 대한 공급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은 업무 시설과 함께 증가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강동 첨단 산업 단지라든지 엔지니어 산업 단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자족 도시로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본부장님이 하남시 망월동에서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건물을 발굴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주거시설을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주거시설, 특히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한 단지에서 희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한강을 접해 있습니다. 공원을 접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강과 공원에 대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이 그 단순하게 업무시설만 들어서기보다는 상업시설과 함께 들어섭니다. 상업시설,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도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곳이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나의 자족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월세인지에 대해서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독특한 투자처다 보니까 가격 기준을 혼자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좀 도와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있어서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1000에서부터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보증금 1000에서 1500, 그 다음에 월세로는 65에서 75. 그런데 이 월세를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법인에게 받는다라는 점,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000에서부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